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비가 오락가락합니다요. 아, 제가 지금 오늘 그 새로 해갖고 온 화분들 있죠? 그 화분 판매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판매 영상 올리기도 전에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들 업어 가셨습니다. 제가 다육이 뿐만이 아니고 바이솔도 지금 모듬으로 한 판에 지금 55,000원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저 힘들지 말라고 매장 애들 찾아오셔서 직접 가져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요거 지금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보이시죠? 판매하는 바이솔로 갔다가 이제 뭐 모듬이라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바이솔들을 합식해 가지고 해 놓은 건데요. 요 보시면 그 청거미도 있고요. 그리고 뭐 블랙탑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와송도 있고 그리고 주얼리도 있고 요렇게 보시면 아로스앤 봉황도 있고 저기 호핀 그 펜슬도 있고 그리고 스칼렛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지금 요렇게 조화롭게 해서 요렇게 심어놨습니다. 제가 물건 띄운 화분이에요. 요게 지금 옆에 요렇게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있는데 화분이 높지 않습니다. 정말 바이솔 심기 딱 좋은데요. 화분 재고가 없어요. 지금 현재 두 개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요 화분이 지금 제가 심어놓은 것들이 지난번 보여드렸던 어글로우예요. 어글로우 요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모듬으로 또 하나를 심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제가 지금 요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잠시만요. 요렇게 보이세요? 요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요렇게 모듬 심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받은 바이솔들 요렇게 모듬 심기 해놓으시면 되고요. 나는 모듬 심기보다는 한 가지만 심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렇게 한 가지만 심어도 되고 요거는 제가 3만원에 판매하던 그 화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3만원짜리보다 조금 더 넓은 화분인데요. 지금 현재 3만원짜리보다 조금 넓은 화분이 지금 그 물량이 지금 한 2주 걸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 그 좀 걸리는 화분들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이제 저렇게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달이 달려 있고 요렇게 높이가 높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일명 자박지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요게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정말 너무 근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재고가 두 개 정도 남아 있어요. 필요하신 분 미리 먼저 연락 주시면 제가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 지금 원래 5만원씩 팔아요. 근데 요거 지금 제가 45,000원에 무료 배송 해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개인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일반 화분 제가 팔았던 그 화분 있죠. 요 화분은 지금 3만원짜리가 현재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짜리 원하시면 저한테 주문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짜자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이세요 여러분? 요거 돛단배처럼 생긴 요 화분에다가 지금 요렇게 요새 제가 아주 바이솔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제가 저 소품으로 토 인형들도 사서 좀 자리 요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지금 요런 식으로 해놨답니다. 자, 여러분
오, 자박지라고 제가 이름 붙인 요 화분에다가 요 큰 루즈도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정말 근사하죠? 그 저기 체리하고는 또 틀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언뜻 봤을 땐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물든 모습이 자체가 틀리고요. 작은 루즈는 제가 몰봄에 우리 다육TV 하우스님한테 보내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큰 루즈입니다. 정말 큽니다. 그래서 작은 루즈 지금 있던 거 다 판매가 됐답니다. 요 녀석 얼굴 큰 게 있어서요. 그리고 평화랜드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멋진 작품 만들 수 있게끔 요렇게 큰 얼굴들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짜잔, 여기에 체리가 담아져 있었어요. 요 화분 가격도 좀 거하지만 제가 좋은 인연으로 여기 다운공방 오리공방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 처음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리분을 만들어 주셔서 제 입에는 오리분이라는 오리 선생님이라고 입에 붙었어요. 실제 공방 이름은 다온공방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선생님 분이 좀 독창적이고요. 그 다음에 라꾸가 정말 예술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네이버에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유토피아입니다. 아, 제가 판매하는 스칼렛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래도 묵으면 또 얼굴이 틀려진다고 하니까 지켜볼 예정입니다. 요거는 문어입니다, 여러분. 백두대간이라는 그 인조 화산석이에요. 틀에다가 찍어가지고 구워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화분인데요.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 화분 이름이 백두대간입니다. 요게 중자하고요. 그 다음에 대자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개인 문자 주시고요. 요렇게 응용하시면 너무 예쁘답니다. 문어 이렇게 한 무덤에 심어 놓으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근사하죠? 짜잔! 여러분, 이거 뭘까요? 다이크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3만원짜리 화분에다가 이렇게 지금 다이크를 그 현무암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무더기를 심었습니다. 너무 근사하죠? 심어놓고 자도취 중입니다. 정말 멋있게 심어진 것 같습니다. 요거 캥거루 아이솔입니다. 요렇게 지금 한 무더기를 제가 10cm 포토에 판매하는 그 바이소를 요렇게 지금 또 똑같은 화분에 요렇게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그 화산석이라든가 요런 현무암 가지고 계시면요 응용 좀 하세요. 요거 요렇게 응용하시면은요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옵니다.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 주머니 사정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런 거 조금 응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좋고요. 제가 그 이 돌림판 그게 있으면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걸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 응용해 보시라고 작품 만들어 놓은 거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짠짠. 마지막으로 요거 실버 카네오르입니다. 너무 주얼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묵으면 주얼리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간의 여백에다가 이렇게 근사하게 현무암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심었고요. 요거는 솔방울과인 레드앤그린이라는 그 아이를 심었습니다. 요거는 레드앤그린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턱스트로 선셋이네요. 네.
텍스트로 선셋이라고도 하고 턱스트로 선셋이라고도 합니다. 잎이 조금 더 뾰족하고요. 물드는 거는 솔방울 바이소라고도 비슷하게 물드는데 조금 더 정렬적으로 물이 든답니다. 요거는 실버 카네오르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백두대간 요 중자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요거 작년에 제가 심어놨던 월동한 아이 그 애기 거미 바이솔입니다. 요거는 지금 백두대간 중자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묵으면 묵은수록 정말 이쁘고요. 월동의 최강자입니다. 보통 큰 거미 바이솔이라든가 왕거미 바이솔 또는 적거미는 영하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고요. 중부나 북부에서는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화분에다 많이 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기는 이제 온도가 뭐 영하 20도까지도 떨어질 때도 많고요. 특히 의정부 이 북부 쪽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포천 또 현리 이런 쪽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민통선하고도 가깝고 이 경계선에 있어서 그런지 저희는 특히나 저희 매장 쪽으로는 또 건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바람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녀석 그 추운 곳에서 월동이 정말 잘 된답니다. 백두몽골 바이솔 또 애기거미 바이솔 솔방울과 그 레드앤그린이라니까 턱스트로 선셋 그리고 또 이 솔방울과는 거의 월동이 정말 잘 되고요. 짜잔, 짠짠짠짠짠. 이거는 대형 정말 큰 백두대간 대짜 화분입니다요. 이거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만 좋은 거 썼다고 하시지 말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한 몇 개 안 남았는데 원하시면 개인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었습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그 한 가지를 전체적으로 심는 것도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모듬으로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식재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 것도 정말 매력 있습니다. 집에서 그 흙놀이 하실 때요, 응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렇게 따닥따닥 저처럼 안 심으셔도 돼요. 만약에 여백을 갖고 심으시고 싶으시면 여백을 갖고 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산석 있죠. 그 화산석이나 현무암 이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어머. 요렇게 현무암 또 화산석, 뭐 현무암 화산석 없으면요 동네에 혹시 굴러다니는 돌 없을까요? 그런 돌멩이 좀 응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모듬으로 심으시면요 너무 예쁘죠? 화분하고도 매치가 너무 잘 돼서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화분 그렇게 깊이가 깊은 화분이 아닌데 낮아요. 근데 낮은데 옆에 손잡이가 있고요. 요렇게 색감도 멋있고 제가 그 화분 사장님한테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두고두고 써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요 화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짜잔. 여러분, 요렇게 바이솔은 참 정말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제가 그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데요. 이렇게 응용해 보시라고. 지금 장마가 곧 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비를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너무 비를 많이 맞으면 아이들이 녹아내리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마사 비율도 조금 높였고요. 전체적으로 그 화분에다 심을 때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봉긋하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심었답니다. 이거 이렇게 붓담배 근사하죠? 그래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었고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요 녀석들도 물이 다 빠지겠죠? 그쵸, 여러분? 그치만 또 가을이 되면 재색들을 찾아주고 또 월동도 하고 이러니 어찌 안 이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당 있으신 분들 정말 강추입니다. 마당 있으신 분들 요런 바위솔들 한번 침이 붙여보세요. 정말 제가 심으면서도 또 매력을 느끼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같이 올려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